나 이런 거 진짜 못하나 봐. 손가락으로. 위생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버무리 파시면 안 돼요. 배달을 아직 애들이 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음식이 없이 막 해요. 조합이 잘못됐어요. 좋아해 주시겠지? 안녕하세요, 프렘TV 여러분. 사랑 앞에서 멈출 줄 모르게 솔직하게 아주 다가가는 용준 역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남다른 생활력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K장녀 여름역의 노윤서입니다. 꿈을 향해 전진하는 수영선수 가을역의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빵은 약간 민주한테 가는 거 어때? 아니면 오빠가 빵 해도 돼? 나 몰라. 나 하고 싶은 거. 나 아무거나 할게. 하고 싶은 거. 그럼 내가 빵을 해볼게. 그래. 진짜 디테일하다. 근데 귀여운데? 오, 이 계란 이거 잠깐만. 난 예쁘게. 그러니까 뭔가 예쁘게 하고 싶은데. 난 아기자기하진 않아. 예쁜데? 손가락으로. 위생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도시락 주로 아들이라서 예민한 거. 그래, 예민해.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나 봐. 잘하는데? 아, 나만 손맛으로 하고 있네. 내가 신고할 거야. 안 돼. 공감이라기보다는 응원해주고 싶었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가을이를 보살피고 뒷바라지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고 싶어요. 좀 더 가을이와 행복해지면서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라고 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닮은 점보다는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움츠려들 수도 있고 첫 사랑이면 그게 되게 낯설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서스럼 없이 또 상대가 너무 부담되지도 않게 되게 섬세하고 용기 있게 다가가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더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해볼까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되게 너무 용기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가을이를 닮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본인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여름이는 동생에게 다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돌아볼 어떤 생각이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용준이는 그런 여름이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저렇게 애정과 마음을 다하는 걸 보면서 뭔가를 배우는 것 같고 또 여름이는 그런 용준이가 다가와 주니 그리고 뭔가를 자꾸 질문해주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 같은데 가을이도 그 과정에서 언니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또 언니를 보면서 부담을 느꼈을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자신의 삶에만 이렇게 희생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서로를 좀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을이도 여름이도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요? 네, 맞아요. 네. 촬영 기간 동안은 수어랑 수영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수영도 몸에 익어가고 수어도 몸에 같이 익어가고 하면 할수록 느니까 처음엔 되게 커다란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어를 처음에는 이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배우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넓어지더라고요. 정말 재밌게만 배우러 갔었던 것 같고 힘든 것보다는 배기량이 낮은 오토바이여서 좀 원동이 따로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따로 타진 않을 거지만 저요? 아니요, 저도 못 타서 그 윤서 배우랑 민주 배우도 아마 뒤에 타야 돼가지고 연습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네. 자존심 좀 버거워 보이네. 자존심 상한데요. 가을. 아무래도 좀 시원한 게. 근데 여름이는 또 막 동생 데리러 가야 되고 이러니까 좀 선선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동생인 것. 가을이랑 너무 잘 맞고 잘 지내고 해가지고 여동생일 것 같아요. 가을이 같은 여동생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저 참 많이. 아들 한 놈 있으니까 엄마 생각해서 딸이 좋지 않을까요? 네.
대육도시라. 지금 불고기가 살짝 땡기기도 했고 저도 지금 땡겨서 그런 거긴 한데 영준이는 제육을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하나 이거요? 하나 둘 셋. 여름에 겨울 빙판. 1은 그냥 내가 힘든 거잖아. 근데 2는 목숨 내가 위험해? 죽을 수도 있잖아. 아 어, 그런 거야? 배달을 아직 애들이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거 같은데 겨울에 어떻게 아... 빙판 어떻게 올라갈 건데? 겨울에 여름 해봤구나. 어 조심조심해서 올라가면 되지. 아무튼 다쳐. 1 저도 1.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 눈치 보고 막 미안해진다 여름 언니한테.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 미안. 저 훈련하느라 몰랐어요. 감사한 줄 알아. 가을이 캐릭터 입장에서 캐릭터 입장은 모르겠고 아 자꾸 거머립 하시면 안 돼요. 사랑 꿈 여름은 어. 사랑이지. 네 그렇대요. 왜냐면 가을이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 어쨌든 용준이가 오면서 꿈을 이제 찾으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상형 먼저 잡기. 너무 귀여워요. 맞아 너무 팬분들이 귀여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용기까지. 아 자꾸 거머립 하시면 안 돼요. 제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포장은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도 지금 다 짝짝이에요. 짝짝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똑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본 작고 예쁜 이 도시락들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진행한 캡처 타임 속 캡처한 인증샷을 개인 SNS에 청설의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 10분께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히히히히히. 올 가을 손으로 설렘을 말하고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는 청량한 설렘의 순간, 영화 청설을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해드릴 우리 영화 청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 갈게! 아니, 어떤 친구길래? 못 들어. 왜 내 말 안 들리? 여름아, 널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